아유, 세상에 이런 법은 없어. 이런 법은. 아유, 마음 아파. 할머니, 할아버지. 어. 저 조기유학 보냈다 생각하시고 좀만 참으세요. 어, 그래, 조기유학 보냈다 치면 되겠네. 기다리세요. 저 유명한 사람 돼서 사인 멋지게 해드릴게요. 충성. 충성. 가자. 스케줄만 아니면 공항까지 가는 건데. 촬영 오랜만이네 아빠. 글쎄 말이야, 일이 갑자기 밀려드는 거 있지. 우리 열심히 살자 제일아. 제일이는 바이올린 열심히 하고 아빠는 연기 열심히 하고. 응? 집도 지어야지. 아 그렇지. 어휴, 할 일 많다 야. 아빠네 집 지붕 무슨 색이야? 오렌지색. 그치. 천장은? 유리로 된 천장. 그 위로 해가 뜨고 별이 지고 또 하늘이 노래. 아빠. 응? 아빠. 나. 안 가면 안 돼? 네가 먼저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, 엄마. 그래, 그랬어. 근데 무섭기도 하고 또 제일아, 제일이는 최고 멋진 바이올리니스트 되는 거고, 아빠는 제일이 위해서 멋진 집 지어주고. 그렇게 할 수 있지? 우리 소천사 화이팅.
저기요. 애가 그 생선 좋아해요. 애가 저 갈치랑 굴이랑 뭐 그런 거 좋아. 미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다행이네요, 아주. 고맙습니다. 여러모로. 네. 아, 저기요, 저 그 애가 지금 고집이 아주 세요. 네? 아주 애가요. 저 고집이 아주 세요. 그러니까 그 애가 싫다고 막 그런 거 시키지 마시고 그러세요. 네. 그리고 또 Ha ha ha!